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부산과 한화 두 팀 간의 12번째 대결. 어제 송수빈과 허경민 선수가 멋진 파리야. 오늘도 역시 태블스에 터진 중심의 양의지 김재환 2승 3패 4.89의 평균 자책점. 황영묵 선수가 올 시즌 8번째로 리딩 히터로 나섰고요. 2번 타자 장지혁 선수가 선발 출전. 그리고 8화자 24와 3분의 1이닝 동안 2승을 챙겼고 3.69의 평균 자책점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6월 4일 NC전에는 5인을 채웠습니다만 기아전 삼성전에는 5인 채우지 못했고 총을 때렸습니다. 갑니다. 우중간쪽 쭉쭉 뻗어갔습니다. 황영묵 선수의 솔로 홈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홈런포를 가동하는 황영묵. 최준호 선수의 축구를 공작해서 황영묵 선수가 오늘 경기에 첫 득점을 만듭니다. 시즌 3호 홈런. 낮아요. 빠른 볼. 4경기에서 4번 유자 뛵니다. 자, 볼은 2루 투입. 2루. 2루에서 2루에서 세이브. 이번 시리즈 슬타수 많다. 스윙.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페라자를 삼진 처리하면서 잡아냅니다. 이번 타석에서는 이제 페라자 선수에게 슬라이더를 상당히 좀 어제 석점짜리 홈런. 자, 눕자 노시안. 노시안 선수가 예. 뒤쪽으로 배팅 이후에 누우면 홈런이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번엔 한복판 떴어요. 갑니다. 노시완에 타고 노시완에 타고 멀리 멀리 이번에 누웠습니다. 노시완이 오늘 경기도 첫 타석에 홈런포를 가동. 두 점짜리 홈런. 한화가 1회만 두 개 홈런. 노시완의 시즌 18호 홈런이 터지면서 이제 3대0. 마무리 훈련도 증발하고 네. 거의 휴식 없는 빛이죠. 예. 볼 3개로 김재환을 처리했어요. 김기중 선수의 빠른 공에 지금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계속 늦고 있죠. 계속. 이번 시리즈 스윙 삼진. 도타전에서 삼진 처리. 그냥 빠른 공으로 항상 카운트를 잡고 이제 변화구는 좀 유인구를 쓰는. 풀카운트까지 왔고요. 강한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팀의 첫 안타, 첫 출루자가 양석환입니다. 김기현 7번 타자입니다. 이번 시리즈 2타수 1안타. 초를 때렸어요. 인격수치를 넘깁니다. 좌중간의 안타. 벼락같이 때렸는데 이게 밀었어요. 우측 우익수.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자 3루 통과해서 홈으로 보는 홈에. 홈에.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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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예. 양석환 선수가 비디오 판정 판독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조수행 선수가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그랬군요. 예. 확실히 뒤에서 보인 거죠. 예. 비디오 판독도 원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하. 네. 한복판 빠져나갑니다. 이두훈 선수의 안타, 원아웃에 주자는 1루입니다. 예. 골라내는 볼넷이에요. 이두훈이 뛵니다. 하지만 몸에 맞는 볼. 초구는 지켜봤고요. 2구째.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와, 한 50m 다 온 것 같습니다. 멈춰섰고 자 볼을 잃어버렸고 그 사이에 1회했던 주자 이도윤 선수는 3루로 갑니다. 노시안 선수 벌써 또 홈런을 쳐냈거든요. 그러니까요. 변하고 높아요. 마루의 위기를 맞는 최준호. 옥지 멈축. 자 빠른 볼은 몸치기 찔러봤는데 네. 올려진 선수도 호. 이 상황에서 몸쪽 빠른 볼. 6구 멈축. 깊었어요. 변하고 볼넷. 결국에는 페라즈 선수가 참아내면서 밀어내기로 한 점을 추가하는 한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시완까지 왔거든요. 원볼.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김재환 잡지 못했어요. 원바운드로 패스를 때립니다. 페라즈까지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향합니다. 싹쓸이 2루타 노시완 4번 타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밀었어요.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최우재훈의 안타로 우상주자 1루입니다. 이제 이원석 선수가 좀 더 루상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 같고요. 자,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한 번 번호 빠져나갔어요. 황영무의 안타. 우상주자 2루와 1루. 초를 때렸어요. 2루 따라갑니다. 2루수 한 번 더듬었어요. 그리고 1루에. 그 사이에 주자는 2루와 3루로 바뀝니다. 내야수 둘. 유격수와 선두가 전지되어 있고요. 강한 타고! 1타배 찍고, 자, 2루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어요. 자, 몰고 갑니다. 홈에서 세이프! 홈에서 세이프! 최재훈 선수가 홈에서 세이프!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한화가 8대 0. 아, 이건 두산 베어스 수비 좀 아쉽겠는데요. 원본드 볼이 되면서 좌측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양석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선발 투수 김기중 투구수 63개 강하게 때립니다. 좌측의 안타 양석환이 오늘 멀티 히트입니다. 3루간 빠집니다. 좌측의 안타 2회 이어서 5회도 원앤투 변화구 1-2간 빠집니다. 이번에는 우측의 안타. 이번에는 어떨까요? 3루에서 멈춰섭니다. 양석환이 3루에서 멈춰섰어요. 아, 진짜 모릅니다 야구. 예. 1루수 전진합니다. 1루수 어디로 홈! 홈에서 아웃입니다. 실점을 막았습니다. 아, 양석환은 오늘 득점 올리기 정말 어렵군요. 초를 때려서 정수빈 중견수 잡았고 이제 선호 주자가 홈으로 향합니다. 희생플라이로 드디어 오늘 경기 첫 득점을 신고하는 수산베어스. 7, 8, 3명의 타자만 2안타 찍고 1루자 뛰었고요. 자, 한복판으로 갑니다만 중견수 잡았습니다. 오늘도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오늘 다섯 번째 방문. 그런데 한화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한복판으로 날아갑니다. 정수빈 펜스 앞에서 점프를 잡았어요. 슈퍼캐치 최은성의 잘 맞은 타구를 정수빈이 호수로 잘라냅니다. 점프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네. 데뷔승을 따냈었고 1패 6.33의 평균 자책점. 상당히 늦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상체 위주의 타격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변화구에 힘 없이 나오면서 사이클 스윙이 돌아갔고요. 조동욱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을 물러나면서 투아웃. 전력 분석에서 봤던 투수가 전혀 아니었죠. 양의재 타구는 좌측에 떴고요. 갑니다. 양의재 타구는 넘어갔어요. 양의재 선수 오늘 안타가 없었는데 네 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양의재 시즌 9 홈런. 7경기 나왔고 1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1패. 김유찬 선수는 2경기 나왔었고 결국에는 삼진 처리합니다. 김유성 스윙! 빠른 볼로 빡지르면서 뺏 돌았군요. 예, 새 스윙이 되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는군요. 세 타자 연속 삼진. 5승 1패 2홀드 11세이브 1.85의 평균 자책점. 잘 맞췄어요. 좌중간쪽 멀리 갑니다. 쭉쭉 빠져갔습니다. 양석환 오늘 3안타. 그런데 그 세 번째 안타가 솔로 홈런. 양석환 선수 시즌 18호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스윙 삼진. 4타수 3안타 여기 홈런까지 때려냅니다. 이우찬 투수 정면 가볍게 투아웃을 잡아냅니다. 스윙 경기 끝.
두산과 한화의 12번째 대결 결국에는 한화가 초반부터 득점을 올리면서 8대4로 이번 시리즈 다시 한번 두산에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